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68회차 달마 관심론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8번째 장 주사 불상, 불상을 조성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말았는데요. 2권 58페이지, 59페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60페이지, 60페이지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주사불상, 2권 60페이지. 불상을 조성하는 법. 뭐, 사찰 조성하는 법 지난 시간에 했고, 불상 조성하는 법 하다가 말았는데, 60페이지여시면, 그 계속 우리가 오늘 들어갈 때서부터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쾌모자체 여몽인상 무자체 환인무료 무자체 보인수유 무자체 영인형유 무자체 소이 제범 무불시공인이라나 무호이미 계무자체라. 모든 것은 자체가 없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체가 없다. 무하다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는 이야기죠. 여몽인상 무자체라. 꿈은 생각으로 인해서 자체가 없어지고, 화는 사물로 인해서 자체가 없어지고, 물거품은 물로 인해서 자체가 없어지고, 그림자는 형상이 없어지면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므로 모든 법은 공 아닌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보면요, 공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한순간 보이는 그 순간의 착각으로 있는 것을 영원히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심지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기뻐하는 마음이나 슬퍼하는 마음이나 화나는 마음이나 좋은 마음이나 그 본체는 없단 말이죠. 본체는 다 공해요. 공한데 순간의 어떤 인연 따라 불수자성 수연성에 인연 따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힘들어졌다가 부자가 되기도 했다가 가난해지기도 했다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고, 갈 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어요. 어젠가 제가 강의도 중에 한 이야기인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나. 태어나는 건 여러분들,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어요? 그지요? 여러분들 잘못. 근데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야.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힘들다고 탓할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근데 왜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태어나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지만, 지금 삶과,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삶, 어려운 삶, 또 행복하지 못하게 죽어가는 것, 어렵게 죽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마디도 할 것이 없어.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초라해지고 창피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간혹 와서,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하는 분들, 계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 속으로? 그래 놓고서, 스님, 저는 언제쯤 괜찮아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 하기에 딸려 있어요? 자기가 하기에 딸려 있어요. 부처님께서, 아나니, 부처님은 삼계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을 다 이끌어 주시고,
사생, 테란스파의 모든 생의 자유로운 보호자이신데, 중생들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는다 하면 그걸 왜 부처님께서는 이끌어주지 못하십니까? 하고 물어봐.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아나나, 누가 너에게 물었어? 왕사성 가는 길을. 그런데 네가 말로 설명을 해주고, 약도로도 그려주고, 또 이렇게 표현으로도 해주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왕사성을 안 가면 네 잘못이냐, 그 사람들 잘못이냐 물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 잘못이잖아.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고통을 없애주는 법도 가르쳐주고 행복하게 사는 법도 가르쳐주고 열반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깨닫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었는데 사람들이 안 쫓아와서 자기가 안 배워서 깨우칠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행복하게 못 살면은 그게 내 책임이겠느냐? 그 사람들 책임이겠느냐? 물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이끌어 주는가? 부처님은 만들어 주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대신 죽어줄 수는 있어, 위급할 때. 근데 인생을 살아주진 못해. 부처님도 중생들을 대신해서 어려움을 뭐요? 겪지는 못해.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스스로 배워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한 법은 배우질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누구를 탓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의사로서 백성들의, 중생들의 길잡이로서 내가 지팡이를 들고 중생들을 이끌어 주지만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의사로서 중생들의 질병을 고쳐주지만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전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 여러분들 간혹 나는 왜 이렇게 신랑을 만났는지, 난왜 이렇게 아내를 만났는지, 나는 왜 이런 자식을 줬는지, 왜내 주변엔 이런지라고 탓을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보면 다 나의 무능의 소치예요. 무지의 소치라. 창피해서 얘기 못한다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런 얘기야. 누구네는 어떻고, 누구네 신랑은 어떻고, 누구네 자식은 어떻고, 하, 누구네는 뭐 이랬다 그러고. 아휴, 참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밥값이 아까워서, 하, 저러고도 밥 먹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적어도 내 생각은 그래요. 현명한 나무는 앞에 그늘을 탓하지 않고, 또한 앞 나무의 열매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그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도 언젠가는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현명한 사람 역시 현명한 나무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구를 탓하지도 누구를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모두들 그러한 여유한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절망도 자신 안에 있고 희망도 자신 안에 있지만 절망도 자신이 키우고 희망도 자신이 키운다. 깊은 골짜기가 있기에 산은 더욱 높고 짙은 어둠이 있기에 빛은 더욱 밝듯이 우리네 삶도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값지고 고귀한 삶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약착현문각지요 불의 열의 묘요 오모하인 수명이라 환동양념공하여 능엄 운지견 입지 측무명본 지견 무견 사즉 열반이니라 하리세. 만약에 보고 듣고 깨닫고 안다는 것에 집착을 하면 열의 묘한 뜻을 알지 못하며 사상이 없음을 깨달으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세상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달마대사 선관법이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금강경, 법화경을 위주로 해서 뭐 역대의 전신보변이니 뭐 전등록이니 뭐 여러분들 경행록이니 뭐 존경록이니 뭐 이런 모든 거
하는 내용이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안 들어간 게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그 달마대사 선관법 여러분 공부하는 거 이거 하나만 깨뜨리면 그냥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할것 없이 역대 선사들의 모든 요체를 다 꿰뚫게 돼요. 이 속에 다 있어. 다. 전심법이니 뭐 그 하고 있는 뭐 육조 단경이니 뭐 사조가 쓴거뭐뭐 전부 보면 이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다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상에 대해서는 금강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은 아상, 인생, 중생상, 수자상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상,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상, 또 나는 중생이라고 하면서 좌절하는 상, 그 다음에 바로 수자상. 80분이 못 살아. 여러분들 100년도 못 살잖아. 근데 1000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려가지고 번뇌를 만들잖아. 3대까지 걱정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 수자상이야. 그러나 이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다빈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없음을 깨달으면 아지랑이나 허공과 같으면 알게 될 거다라고 해서 그런 말씀하셨지, 선지식이.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어딨냐?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부처다라고 했어요. 또한 능엄경에 보면 직연, 직연이라는 것은 알고 본다는 생각. 나는 그걸 알고 있다라는 생각. 이것을 세우면 이건 무명의 근본이요. 직연, 즉, 알고 본다는 생각이 없어야 이것이 곧 열반이니라. 그러니까, 뭐좀 조금 하는 사람들, 나는 뭐몇년 다녔어, 몇번 썼어, 내가 가부좌 얼마나 틀었어,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불법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잘 알진 몰라도 불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는 더 하고 다니죠? 얼마나 큰 소리 하는가 한번 봐. 다음에 이제, 요게 불상을 조성하는 법이에요. 요번 이제 19번째, 오분향법. 오분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접해요. 어디서 접해요? 아침 저녁 예불 할때 하잖아. 계양, 정양, 해양, 해탈량, 해탈, 직연, 오분향법이야. 그럼 오분향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돼요? 다섯 가지 향 사르는 법으로 알아. 그지 않아요? 그 향을 잘못 사르면 또 재앙이 끼고 부정이 낀다라고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향을 사르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한데 뭐향뭐한 너댓 개씩 해가지고 잔뜩 집 안팎에 죄 향기 내고 다니고 그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집터가 이상하다 그러면 매일 향 켜놓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오분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해요? 인간의 다섯 가지 향이에요. 인간다운 다섯 가지 향기를 내라. 식물은 식물 냄새 나고, 꽃은 꽃 냄새가 나지 않아요? 짐승은 짐승 냄새가 나요. 사람 뭐예요? 사람다운 사람의 냄새를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답지 못한 향기가 나는 것을 전부 없애서 사람다운 바른 도리의 향기를 내라. 이게 오분향이에요. 이 다섯 가지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향자는 역비세간 유상 지향이요 내시무위 정법지향이라 훈죄 취하여 단무명악업하며 신령 소멸케 하나니라 향을 사르는 것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세간에 있는 향 그지요? 세간에 형상이 있는 향 절에 가서 향 사르는 거 이걸 향으로 알아요. 그러나 부처님 법으로는 향을 사르는 건 세간에 형상이 있는 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오 무위 정법의 향을 뜻하는 것이다. 무위 정법은 뭐예요? 무위? 무위? 없어요. 함이 없어. 함이. 함이 없어. 만듦이 없어. 뭘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함이 없어. 그리고 마음속에 뭐예요? 걱정근심 번뇌 탐진진 찌꺼기가 없어. 이게 무위예요. 정법은 뭐예요? 발을 정. 발을 정법은 무슨 법이 바른 법이에요?
옳고 그름이 없는 법, 공과 색이 없는 법, 너와 내가 없는 법.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너와 내가 없는 그런 어떻게 돼요? 향을 뜻하는 것이라. 그래서 향기를 피워 모든 더러운 냄새를 물리치듯이 무명의 악업을 끊어서 남김없이 소멸하게 하는 것이니라. 뭐를 소멸해요? 무명을 소멸하는 거예요. 무명을 소멸해서 바로 무위의 정법의 향기를 내는 것이다. 열반의 향기를 내는 것이다. 기정법향이 유호종이라 일자는 계향이니 소위 능단제약하며 능수재선이라. 자, 오분향법 가운데 보니까 바로 뭐예요? 첫 번째가 계향이. 계향. 계자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운물정자에다 뭐예요? 들어온 물질이 있을까봐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거. 그래서 뚜껑을 해서 다르니까 바로 뭐예요? 계율계자가 되더라. 몸과 마음의 바른 도리가 아닌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계향이에요. 계향. 그래서 계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계율계자를 쓰지만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흔히들 여러분들 뭐 법이죠. 사회에선 사회법이, 국가는 국가법이, 국제는 국제법이, 가정에는 가정법이, 회사에는 회사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근원이 되는 게 뭐예요? 다 인간들의 법이에요. 어떤 인간들의 법? 사람의 도리. 바로 계향이다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의 향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기정법향, 일자는 계향이니 소위 능단제약하면 능수재선이라. 그래서 정법의 향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계향이니 능히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닦는 것이요. 그래서 자,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악은 유교나 도교에서는 선은 착한 거고 악은 나쁜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악은 뭐예요? 선은 옳고 그름이 없는 게 선이고 바로 악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악이에요. 너와 내가 없고 유무가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는 거 이게 선이에요. 근데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이렇게 따지는 게 악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정법의 향 가운데 모든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여여한 온이 다 공한 이치의 지혜를 깨우치는 게 계향이다. 두 번째로 정향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뭐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내가 옳다 당신은 틀리다 당신 옳다 내가 틀리다 하면 싸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옳고 그름이 없으면 안 싸우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싸우면 집이 편안해져요? 시끄러워져요? 편안해지죠. 그래서 정이야. 저 편안해져. 그런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편안해져. 안정적인 가정이 돼. 이런 안정적인 가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극락도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극락도량. 시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악의도량이라고 해. 지긋지긋해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하기 축세 인천수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자신이 만들어서 이자는 정향이니 소위 심신대승하여 무심태전이라. 둘째는 정향이니 대승의 깊은 믿음으로 무심, 무의심에서 물러나지 않음이라. 대승이라고 하는 건 뭐가 대승이에요? 소승은 너와 나를 분별하는 것. 대승은 너와 내가 없는 것. 다 통하는 것.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 삼자는 해양이니 소위 상어 신심의 내외 관찰이요. 셋째는 해양이니 항상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바르게 살피는 것이다. 안팎으로 바르게 살핀다는 게 뭐예요? 몸과 마음을 안과 밖을 이렇게 여러분들 거울 보고 뭐 묻었나 이거 살피려는 건가? 응? 외선 내장이에요. 외선 내장. 외선 내장. 뭐예요? 여섯 가지 경계.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팎을 두루 살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은 뭐예요? 육근, 육적. 눈기, 코요, 몸뜻의 도적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 이 자체도 뭐예요? 없는 것이다. 이치하는 거. 온이공한 이치하는 거. 이게 해향이에요.
여러분들, 스님들 법문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를 하면, 어디 가면,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뭐, 공덕이 높은 데다. 어느 큰 스님이 옛날에 수행했던 도량이다.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런데 준해요, 안 준해요? 불교로 말하면, 제일 하根기.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꼬드가기 위해서, 불교 쪽으로 꼬드기 위해서, 이 하는 거. 그런 법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건좀 이해를 해도, 나는 사찰이나 스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건 몰라요. 적어도 난 이해가 안 가. 부처님 법에 넣었거든요. 그걸 방편법이라고 하는데, 우선 꼬드기 위해서 사탕 주는 건데, 그거를 전문화해가지고 우리는 사탕 전문으로 주는 곳하고 선전하는 건데, 응?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그걸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선전 계속하고 그런 법문 계속 하겠죠? 뭐, 공덕을 쌓는 법. 우리 배웠지만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업장을 소멸하는 법. 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원이 공한데 공덕이 어딨고, 업이 어딨어. 사자는 해탈향이니, 해탈. 응? 해탈향이니, 소위, 능단 일체 무명 결박이요. 넷째는 해탈향이니 능이 일체 무명의 결박을 끊는 것이요. 자, 결박을 끊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평생 집안일 하다가 모처럼 시간이 나서 바람새로 착 나가게 됐어. 신랑은 어디 출장 가고. 애기들은 뭐또 일이 있고 그래. 차, 그때 뭐라라고 해?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그러잖아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지 않아요? 바로 나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그러면 여러분들을 묶는 건 누가 묶어요, 여러분들? 끈이 묶어, 집이 묶어, 새끼가 묶어, 남편이 묶어. 스스로 마음이 묶는 거예요. 나가고 싶으면 왜못 나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에휴, 신랑 이거 밥도 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못 나가. 에휴, 자식들 이거 돌봐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못 나가. 그럼 자식이 묶는 거야? 신랑이 묶는 거야? 여러분들 흔히들, 아유, 새끼 때문에 그러는데, 흔히들, 아유, 우리 신랑 때문에 그러는데, 신랑 때문에 그래요? 새끼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내 스스로가 나를 결박해서 그래. 나를 풀어놓질 못하기 때문에 묶여서 그런 거야. 그래, 도신 스님이 그러잖아. 승찬 스님이 도신한테 처음에 수행하러 가니까, 자기 이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묶어놓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쓴 책이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책이 있죠? 누가 너를 묶어놓았냐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가 묶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어? 스스로가 불편하게 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행복하게 했어? 스스로가 행복하게 한 거예요. 근데 본래는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편함과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 다 만들어, 혼자. 혼자 찍고 까불어서 다 만들고. 표현을. 아이고, 나는 요즘 힘들어 죽겠어. 지겨워 죽겠어. 아이고, 바빠 죽겠어. 여러분들, 마음이 바빠, 몸이 바빠. 결국 여러분들 바쁘다는 생각이 바쁜 거고, 지겨워 죽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겹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지겹게 했는지 살펴봐.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살펴봐. 주변 어떤 놈인지 한번 데려와봐. 내가 홍구멍을 내줄게. 해탈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해탈. 그럼 이제 뭐예요? 해탈? 직연향이야. 그러면 오자는 해탈 직연향이니 소위 각찰이 상명하여 통달 무예이라 했어요. 통달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통달. 흔히들 뭐예요? 통달을 어디에 많이 써요? 다 능수능란해졌다 할때 통달을 많이 쓰잖아. 그죠? 뭐예요? 다 능수능란하게 되는 게 통달이잖아. 결국 해탈직연이 통달에 해당이 되는데, 다섯째는 해탈지견이 깨닫고 관찰함이 항상 밝아 걸림이 없는 무애니라라고 했어요.
걸림이 없는 물. 통달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아, 저기에 도통했어. 통달했어. 도통, 통달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결론? 걸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걸림. 그래서 다 통하는 거예요, 다. 어디든지 막히는 데가 없어. 종소리가 왜 멀리 퍼져요? 속이 비어서 그래. 거울 위에 모든 걸다 비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말고 깨끗해서 그래. 왜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죠? 형체가 없어서 그래.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통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통달을 못해요? 스스로가? 묶어놔서 그래. 묶어놔서. 이러면 안 돼. 아,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아, 그건 아니야.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결국 이게 전부 뭐예요? 나를 묶어놓으니까 내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슬슬 열이 올라와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다. 두 번, 세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쓰러지는 기요.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기요. 사지 못 쓰고. 그럼 또 누가 만들어요? 재수가 없어서 그랬어? 여러분들 뭐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데. 어떤 자식이 어떻게 속을 새기는데, 여러분들? 뭐 꼬챙이로 파, 아니면 마음속에다 놓고 뭘 끓여. 결국은 내가 원칙을 만들어 놓고 내 원칙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자식의 속을 새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혼자 스스로 속을 썩고 있는 거예요. 혼자 썩고 있으니까 그건 누가 풀어줘야 돼? 자식이 풀어줘야 돼야? 스스로가 풀어야 돼야? 예, 네,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다섯째는 해탈지견양이니 깨닫고 관찰함이 항상 밝아 걸림이 없는 부인이라.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자, 내가 바른 도리를 알고 살면 편안하게 지내고, 편안하게 지내다 보면 지혜로운 삶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다 보니까 오원이 고원이시를 알게 되니까 세상에 모두 걸림이 없게 되고, 걸림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 혼자만 가져서 되겠어요?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 편하게 해줘야지요? 가르침을 주는 게 해탈지견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열 가지 소원을 세워가지고서는 천광정주회를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서는 관세음보살님이 뭐요? 중생을 구제한다 소원했는데 우리도 천수경을 하다 보면 열 가지 원을 설한 뒤에 뭐를 해요? 육도를 향하는 걸 하죠. 아약향죽생 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여섯 가지 지옥으로 가서 내가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약향하기 아기자포만 칼산지옥에 가서 뭐요? 응? 내가 가서 칼들을 다 없애겠다. 실제로 칼들이 있는 지옥이에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말 한마디에 응? 뭐요? 날이 서 있어. 날이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위태위태롭게 욕하고 막 이러면서 인상 쓰고 싸워. 그게 도산지옥이에요. 그럼 내가 진리를 다 깨치면 신랑각시 다 불러 앉혀놓고 이거 봐. 자네가 아내 고생시킨다고 데려왔어. 호강시킨다고 데려왔어. 응? 어떻게 아내한테 그래야? 아내한테는. 아, 그래도 나가 쎄빠지게 하는데 고맙지 않아? 이런 이치를 가르쳐주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도산과 같은 마음이 무뎌져요? 안 무뎌져요? 무뎌지지. 그게 도산지옥이 없어지는 겨. 속이 드글드글 끓어. 그게 화탕지옥이요. 속 끓을 거 없어. 너한테 이런 거 잘해주고 했잖아. 애탈 거 없어. 다른 신랑에 비하면 얼마나 착해. 그럼 드글드글 끓는 거 없어지지요? 그럼 화탕지옥이 없어지는 겨. 그게 바로 뭐예요? 해탈지견이요. 내가 행복한 이치를 배웠으면 이걸 뭐예요? 전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오분향래인데 지금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해요. 향만 사가지고 얌전히 향 꽂고 절하기 바빠요? 예?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또 절에 가면 향을 안 키면 또 뭐예요? 절에 공덕이 없는 줄 알고 싸움질 해가면서 향을 키다 보니까 향로가 자꾸 큰 것만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 향 꽂아놓으면 연기 좀 나면 다른 거 거꾸로 탁 향에다 꽂아놓고 지꺼 새로 피우고
다른 사람 초 내려놓고 지초 키고. 법당 한가운데 다른 사람 쌀이 있으면 그 아래로 쏙 내려놓고 짓고 올려놓고. 에이그, 참. 그런 마음보 가진 사람이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부처님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부처님 바로 눈앞에서 하잖아. 그런 건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불상을 안 봤으면 좋겠어. 거기다 꾸벅꾸벅 절하고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어. 뭐 3,000배를 하고 그냥 무릎 깨지도록 그려놓고 걸음도 못 걸어. 찔뚝찔뚝. 아니 뭐야 도대체. 여시오향이 명취의 상향이니 세간의 무찬이라. 이와 같이 다섯 가지 향은 항상 훌륭한 향이니 세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불이 제세 이래 영제 제자로 이지혜화로 소요 심우가 보향이요 고향 시방일체 제불 하시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제자들로 인해서 이러한 지혜의 불로 이와 같이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의 향을 사로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라 하셨느니라. 금시 중생이 우매 등근으로 불의 열에 진보지하고 유장회하여 소세간 침단 훈육질의 지향이고 또 희망복부하나니 운하가득이리요. 그런데 요즘 중생들은 어리석고 둔한 근기로 부처님의 진실한 보배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외형의 불로서 외형의 불 실제 향을 사르면서 세간의 침향, 전단향, 위형, 훈육 등 형상 있는 향을 사르면서 복의 과보를 바라고 있으니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백날 그향 키고 뭐복 달라고 해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둔하냐는 얘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리석고 둔한 줄 알아요? 그거 가지고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 여러분들 봤어 못 봤어? 절에 가면 싸워. 머리채 휘두르고 남의 향딱 뒤집는 그 순간에 먼저 켰던 사람이 딱 돌아서다가 어 저게 내 향을 꺼? 이러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하면 머리채 휘어잡고 싸워. 많이 봤어. 우리 절도 그 전에 다른 사람 쌀채 내려놓고 집가 한가운데로 올려놨는데 그때 행사였어. 내가 쌍시옷자 날라갔지. 개 뭐야 하면서 이런 무식한 것들이 절에 와서 그런다고 막 욕을 얼마나 해제꼈는지. 안올줄 알았더니 자기가 스님한테 욕 먹고 바른 불법 배운다고 오기로 한다고 해서 우리 이 신도회 총무 부회장까지 했었어. 나중에 우리는 그런 거안 보거든, 못 보거든. 그렇다고 못본 척하지는 않아. 두번 다시 어디 가서 그런 짓 못하게 완전히 쌍시옷자 육두문자가 막 따블 따따블로 해가지고 만인들 앞에서 때려버리지. 우리 상자들도 내 그렇게 했어. 왜냐면 두번 다시 해서는 아니 될 행위들이거든. 남의 향톡 뒤집었고, 남의 초탁 끄고 꺼내고, 남의 쌀 내려놓고 지쌀 올려놓고. 자, 자방함 제26 선설법경에 보면 어느 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종께서는 법사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법사를 하십니까? 비구여 자세히 듣고 생각해라. 나는 그대를 위해서 설하니라. 만일 물질이나 느낀 생각, 지어감, 의식, 색수상 행식이 결국 색수상 행식을 싫어하고 욕심을 멸하고 모든 번뇌가 단 온이공한 적정한 법을 설명하면 온이공한 이치에서 설명을 하면 그게 이제 법문이라는 거고 법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법사라느니라. 온이공한 이치를 가르쳐줘야 법을 전하는 스승이지 뭘 하면 공덕이 쌓인다, 복이 온다, 집안이 잘 된다 이런 거는 뭐예요? 다 법문이 아니야. 장사문이지. 비구에 이것이 바로 열애가 말하는 법사라느니라. 자바함 제25 다문경 기원정사에서 했어. 세종께서는 많이 들음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많이 들음이라 하시나이까? 비구여 마땅히 알라. 만일 색수상 행식도 싫어하고 욕심을 멸하고 모든 번뇌가 단 오원이고마다는 이치에 적정한 법을 들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많이 들음이라 하나니 비구여 바로 이것을 열애가 말하는 말이 들음이라 하느니라. 다문제일이라 해서 아난이 제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좋다라고 다 하지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스님들 법문 듣는 걸 많이 듣는다. 오늘 몇 시간 들었어 그러는데 뭘 하면 공덕 쌓는다, 뭘 하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건 법문이 아니요? 장사문이요. 법문은 뭐요? 오원이 공한 이치에 대해서 설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들어야
법문을 들었다라고 하지. 온이공한 이치에 대해서는 안 배우고 뭘 하면 복이 온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공덕 쌓아라. 뭘 시주를 해라. 불사를 해라. 이건 법문이 아니라 전부 뭐예요? 장사문이야.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 선설법경에. 그러니까 그런 걸 설하는 것은 법문이 아니고 그런 걸 설하는 사람은 법사가 아니다. 같은 사자인데 장사하는 사람이야. 자, 산화. 그럼 꽃을 올리는 데 대해서 하는데, 꽃은 다음 시간에 올리고, 고기는 개송이나 한번 해보자고요. 합장하시고. 우산 화자의 영녀시 소위현설 정법체 공덕화 효익 유정한 산칠재진여지성 보시장엄이 일어나 법화경이 왜 법화경이에요? 묘법연화경이잖아. 묘한 법을 뭐예요? 연화, 연꽃과 같이 피어올리게 하는 거. 오타각세를 진흙을 뚫고 나서 꽃을 이루잖아.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오타각세에 있는 마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불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부처님 말씀이 묘법연화경이야. 바로 그거예요. 꽃을 올린다는 것은 그러한 묘한 법으로서 내 마음에 꽃을 피워서 올리라는 거지. 실제로 꽃 사다가 올리라는 게 아니여. 근데 나꽃 사다가 올리잖아. 그지요? 응? 꽃을 올린다는 것은 소위 정법의 모든 공덕이 되는 꽃을 널리 설하여 유정 중생들에게 넉넉한 이익을 주고 일체 진여의 성품을 두루 다스려 널리 크게 장엄을 베푸는 것이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바로 법화의 묘법의 이치를 내 마음에 꽃을 피우는 거, 이게 묘법의 꽃공양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안 하고 무슨 꽃도 너무 비싸. 뭐 요즘 뭐 하긴 뭐싼 것들도 많이 선전은 하지만 너무 비싸. 자, 그 이치를 아시고, 자, 여러분들 늘 편안한 만드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도 68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